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which와 that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같은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잘 이용해서 말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실제 원어민들은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구나 하고 입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문법책이랑 다른 실제 회화에서의 이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아침은 먹었어? Did you have breakfast?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엄마가 차려준 아침 먹었어. 이런 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한번 이 문장 말해볼까요? 엄마가 차려준 아침 먹었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반대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의 뒤쪽에 있는 아침 먹었어를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서 I had breakfast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문장 속에 남아있는 게 엄마가 차려준 아침 이 부분이잖아요. 잘 보세요. 아침은 아침인데 어떤 아침이에요? 엄마가 차려준 아침. 엄마가 차려주다. 이게 바로 문장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한국어랑 영어는 어순이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엄마가 차려준 아침이 아니라 아침, 엄마가 차려준처럼 말하게 돼요. Breakfast 그 뒤에 그대로 엄마가 차려준이란 문장을 붙여 말하게 되고 이때 바로 관계대명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 단어가 사람이면은 who를 쓰게 되는데 이게 사물이면은 which로 말을 하게 돼요. which의 뜻은 어떤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침 어떤 거냐면 우리 엄마가 차려준 breakfast which my mom cooked. 그리고 이 아침은 엄마가 만들어준 그 특정한 아침을 말하기 때문에 앞에 the를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the breakfast which my mom cooked. 이 느낌 계속 기억해 주세요. 그 아침 어떤 거냐면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그럼 전체 문장 말해 볼게요. I had a breakfast which my mom cooked. 한번더 말해 볼게요. I had a breakfast which my mom cooked. 그리고 이 which는 that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아까 which가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라면 that은 그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침 먹었어. 그게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I had a breakfast that my mom cooked. 우리 한번더 말해 볼게요. I had a breakfast that my mom cooked.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배워봤고 실제 회화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문법책에서 이렇게 사물 다음에 which나 that 두 개를 쓸수 있다라고 배우는데 실제 회화에서는 that을 훨씬 더 자주 써요. 거의 90%는 that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제가 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영화 스크립트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영화 한편 내내 이 관계대명사 which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어민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회화에서는 which보다 that을 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훨씬 더 쉽게 편하게 발음할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 두개 한번 같이 발음해 보면은 that이 훨씬 편한 거 느끼실 거예요. which 먼저 해볼까요? which 이게 which도 아니고 which처럼 해야 돼서 조금 더 어렵다고들 많이 느끼세요. 그 다음에 that 같이 발음을 해보면 that이 훨씬 더 쉽죠. 그럼 우리 더 자주 쓰는 that을 이용해서 문장 세개더 말해볼까요? 나는 엄마가 준 비타민을 먹었다. 이 문장 한번 말해볼게요. 비타민을 먹었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I took the vitamins. 비타민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have나 is로 말하지 않아요. 내 입쪽으로 가져와서 넣는다라는 뜻의 take를 이용해 말하면 되세요. 그래서 I took the vitamins. 그리고 그게 엄마가 나에게 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그래서 that my mom gave me처럼 말을 하는 거죠. I took the vitamins that my mom gave me.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아빠가 불러준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탔다는 I took the taxi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I took the taxi that my dad called.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함께 만든 점심을 먹었어. We had a lunch that we made toge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had a lunch that we made together.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한 가지 남았는데요. 이렇게 주로 that을 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which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두 가지 옵션 중에 무언가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에요. Which에는 어떤이란 뜻이 있지만 that에는 어떤이란 뜻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어떤 건지 말해줄래? 라고 할땐 Can you tell me the flower which she likes best? 이때 앞에 뭐 튤립도 있고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그래서 골라야 돼요. 이땐 그 꽃을 말해줄래? 어떤 건 하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데 that에는 어떤이란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that으로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Can you tell me which flower she likes best? 그녀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말해줄래? 이런 식으로 which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Can you tell me 말해줄래? Which flower 어떤 꽃을 she likes best? 가장 좋아하는지 이런 느낌으로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tell me which flower she likes best? 다른 문장 하나 더 말해볼게요. 당신이 타야 하는 도로가 어떤 건지 말해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세 갈래로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로를 타야 하는지 말해주겠다라고 할땐 I can tell you the road which you have to take. I can tell you the road which you have to take. 도로를 이 중에 선택하는 거라 you have to take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which를 앞으로 보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I can tell you which road you have to take. 같이 말해볼까요? I can tell you which road you have to take. 네, 오늘 배운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사물 뒤에는 관계대명사 which, that 둘다쓸수 있고요. 그리고 which는 어떤 거냐면 that은 그게 이런 느낌으로 붙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 회화에서는 발음이 훨씬 더 쉬운 that으로 많이 말하고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것인지 골라야 할 때는 which를 말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 반복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